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저는 30여 년 가까이 사주 명리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은 숫자, 행운의 숫자, 그러니까 아파트 혹은 자동차, 은행 비밀번호, 그러니까 자신과 가장 잘 맞는 행운의 숫자가 어떤 게 있는가, 각 다섯 가지 유형별로 오늘 강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유형에 속하며, 다섯 가지 중에서 어떤 유형에 속하면 나에게 가장 좋은 비밀번호, 고유의 번호, 행운의 번호는 어떤 건가,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마 좀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개 유형으로 나눕니다. 어떤 번호를 선택하는 것인가? 운동선수 같으면 내가 등번호를 어떤 번호로 할 것인가? 아파트 또는 사업장 층수, 또 어떤 숫자를 자동차 번호 그리고 핸드폰 번호, 어쨌든 비밀번호를 어떤 번호로 쓰는 것이 좋은 건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목을 갖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오행론입니다. 목. 어떤 유형이냐? 일단 나는 성질이 좀 급하다. 자, 성질이 좀 급한 편이다. 두 번째는 좀 소심하다. 성질도 급하고 좀 소심한 편이다. 거기다 좀 끈기도 없는 편이다. 끈기. 당연히 그러니까 인내심이 약하겠죠. 인내심도 약하다. 다섯 번째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보다 외로움을 잘 탄다. 그 여섯 번째는 자연을 참 즐깁니다. 자연을 즐깁니다. 자,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여기에 좀 많이 포함이 된다면 어떤 번호를, 어떤 숫자를 쓰는 것이 좋냐? 1672입니다. 1672. 자, 이렇게 있다면, 이런 유형이라면 내가 1층을 살든지, 아파트 6층을 살든지 7층이나 2층이 좋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11층, 16층도 좋고 17층도 좋고 22층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 숫자가 중복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16이 주가 된다는 겁니다. 주. 얘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16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에 해당이 되는 사람, 여기에 이런 유형에 내가 많이 속한다면 이런 번호를 잘 활용해봐라. 은행 번호, 비밀번호, 자동차, 핸드폰 혹은 층수, 어디든 내가 행운의 숫자로서, 나에게 고유의 숫자로서 이것은 평생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런 유형이라면 이 숫자가 괜찮습니다. 왜 좋은가? 제가 잠시 후에 또 논리적으로 마무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과 6, 7, 2 주가 되고 보조다 이렇게 봅니다. 1, 6, 7, 2. 자, 얘를 한번 좀 지우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뭐냐? 오행상으로 두 번째 유형. 이제 화에 해당이 되죠. 화. 화. 화는 일단 어떻냐? 계산적이다. 나는 조금 계산적인 것 같다. 매사에 계산적이다. 화는 빛입니다. 빛. 태양빛도 해당이 됩니다. 누군가를 내가 공평하게, 얘는 태양은 떠오르면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안 비추고 비추고 그런 것이 없으나 똑같이 비춘다. 그래서 이 나는 좀 그래도 매사에 공평한 것 같다. 판단과 결정이 좀 공평한 것 같다. 자, 세 번째는 나는 좀 중용적이다. 그러니까 양간, 중간 입장에서 어떤 그런 유형을 판단을 이렇게 하는 편이, 나는 좀 그런 편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네 번째는 경쟁을 싫어하는 것 같다. 나는 경쟁을 싫어하는 것 같다. 다섯 번째는 급하고 하지만은 어떤 싸움이나 어떤 문제가 있어도 뒤끝은 없다. 뒤끝은. 나는 유형에 속하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3850을 줬습니다. 3850. 만약에 이런 유형이 있다면 운동선수다. 운동선수다. 등번호를 어떤 걸로 하는 게 좋냐? 3번 하든지 8번 하든지 5번 하든지 아니면 50번을 하든지 85번을 하든지 38번 하든지 35번을 하든지 어쨌든 얘를 경우의 수를 돌려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3850을 숫자를 가지고 나의 고유의 번호, 내가 평생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고유의 번호로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숫자가 힘이 있느냐? 힘이 있습니다. 숫자에는 힘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은 통계입니다. 우리가 맥박수, 혈압수 이것도 다 숫자에 의해서 건강 상태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걸 구천수라 하는데 구천수 숫자에 의해서 나에게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가, 흉한 기운을 갖고 있는가, 어떤 숫자가 그래도 나에게는 알파 작용을 한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 그랬습니다. 기왕이면. 그러니까 아무 숫자로 활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이런 유형에 속한다 그러면 3850 이런 숫자를 갖고 활용을 하라. 얘들을 갖고 마음껏 조합해서 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내가 혹시 3층을 가는 게 좋냐, 8층에 가는 게 좋냐, 5층에 좋냐 이런 경우라면은 3850 이런 층수가 좋고 어쨌든 숫자를 쓸 때 이 숫자를 잘 활용하라 이게 보이죠. 3850에 해당이 됩니다. 3850. 아, 그럼 세 번째는 어디냐? 세 번째는 도에 해당이 됩니다. 도. 자, 나는 어떤 일, 에이, 목이냐, 화냐, 그러면 토, 어떤 용이냐. 일단 토의 기운이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뭔가 좀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센 것 같다. 고집이 세갖고 누구의 간섭받으면 더 안 한다. 고집이 일단 세다. 두 번째는 어떠냐? 고집은 세지만 나는 성실하다. 성실하고 얘에 비해서, 목에 비해서 나는 인내심이 좋다. 성실하고 인내심의 끝판왕이다. 그래서 나는 뭐냐? 인내심과 표정에, 표정에 내가 크게 호불호를 나타내지 않는 것 같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토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냐? 우직하다. 우직하다. 곰과다. 여과가 아니라 곰과다 이야기했죠. 이해심도 많다. 다른 사람보다 이해심이 더 나는 그래도 상대를 이해하든 내 스스로를 이해하든 어떻든 내가 편안하고 고요해지는 그런 어떤 우직한 기운도 있고 우직한 이해심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자신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스스로 돌파하려고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문제 해결. 이게 모든 문제를 나는 그래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내가 내 스스로 그걸 돌파하거나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힘이 강하다. 그러면 이 토에 해당이 됩니다. 토. 이런 경우는 7249에 해당이 됩니다. 이 숫자를 잘 활용해봐라. 얘가 주색이다. 얘들이 다 주색이고 얘는 보조입니다. 주색이고 아니 주숫자고 주가 되는 숫자고 보조의 숫자라는 거죠. 약간 활용하는 거. 주가 되는 색깔 그 숫자입니다. 보조로 활용하는 거. 어쨌든 그러나 보조도 괜찮습니다. 7, 2, 2, 7 이것이 굉장히 좋다는 걸 이야기 줍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유형이라면 이런 유형이라면 이런 숫자가 나에게 행운의 숫자다. 이것이 나와 재수가 좋은 숫자다. 이런 숫자를 가지고 머리에 기억시켜서 오히려 평생 나의 고유의 숫자, 고유의 번호 숫자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다 아무 숫자를 갖다 끌어다 쓰는 것보다도
이런 숫자가 좋다. 왜 그런가?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7249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249. 그 다음에 금에 해당이 되겠죠. 이제 오행상 금. 자, 금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금. 이 금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어떤 유형이냐? 첫 번째는 뭐냐? 예민하다. 나는 좀 예민한 것 같다. 두 번째는 판단과 결정을, 이 금은 판단과 결정을 자기 중심으로 합니다. 관찰시킨다는 거예요. 판단, 결정을 자기 중심으로 합니다. 자기가 그냥 밀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머니하고 혹은 누구하고 좀 어릴 적에, 이 금의 기운 자체는 어릴 적에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부모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방에 들어앉아서 나오질 않고 끝까지 부모하고도 싸워서 관철을 시킵니다. 자기 뜻을 관철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거라면 금에 해당이 되다 이걸 얘기해줍니다. 그리고 이 금은 남의 말은 좀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만 똑똑하다는 거죠. 자신 좀, 남의 말은 잘 듣지 않고 자신은 똑똑하다. 그래서 이 금 자체들이 왕따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해요. 자기는, 자신은 똑똑하고,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문제에서는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관철 안 시킵니다. 이런 목을 관철 안 시킵니다. 고집 부리다가 채풀에 자기가 꺾입니다. 여기는. 근데 여기는 끝까지 관철시킨 그런 힘이 있다 이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기는 호불호가 강하다. 호불호. 좋고 싫음이 선명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여기에 있는 이 금의 기운은 어떤 번호가 좋냐, 어떤 숫자가 좋냐 하면 5016이 좋습니다. 5016. 5016. 이 숫자를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잘 활용해 봐라. 이것이 이 유형에는, 이런 유형에게는 이게 이 금액에는 고유의 숫자다. 행운의 숫자다. 재수 있는 숫자다. 이걸 잘 조합하라. 5, 5, 그러니까 5, 5, 5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1, 1, 1 해도 좋고, 6, 6, 6 해도 좋고, 어쨌든 이 숫자 안에서 섞어 나가는데 5와 0은 반드시 주가 되니까 얘는 반드시 끼워줘라. 얘는 반드시 끼워줘라. 얘는 반드시 끼워줘라. 이걸 얘기해주겠지. 다시 이야기합니다. 스포츠 운동 선수들 넘버, 등 넘버 선택할 때 이런 유형의 어떤 유형인가에 따라서 자기의 고유의 번호를 등에 업고 그라운드에서 어떤 활활 있게 자기 마음껏 펼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것이 자기에 맞는 고유의 숫자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수에 있습니다. 수, 수. 목화토금 수에 있는 수. 수에 해당합니다. 수. 자, 수는 일단 어떠냐? 수는 좀 착하고, 착합니다. 착하고 소심합니다. 착하고 좀 소심한 편이다. 남들이 또 그렇게 또 평가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수는 좀 계산적입니다. 모든 부분에 좀 계산적이다. 계산적. 계산적으로 해서 자기는 좀처럼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유형 자체가 좀 강합니다. 모든 게 머릿속에서 굴려서 금전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손해냐 아니면 나에게 이익이냐 이런 유형이 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통계적이다. 통계적이고 계산적이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어쨌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유하는 유형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수의 기운 자체는 말로는 크게 줍니다. 좀 통이 큰 것처럼 해. 그러나 말로만 그렇지 좀 짜다. 이렇게 해. 그래도 좀 감쪽 같다. 상대는 감쪽같이 속는다. 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속겠죠. 그러나 실제는 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창의성이 참 좋다. 창의성. 아이디어가 참 좋은 사람이다. 이게. 그런데 어떤 부분이냐? 좀 기복은 심하더라.
감정기복은 심하더라 이걸 양주죠. 감정기복은 심하더라. 자, 그러면 이 수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뭐냐? 수. 어떤 숫자가 좋느냐? 94, 38. 94, 38이 좋습니다. 주는 뭐냐? 9다. 9, 4다. 주. 94. 38은 뭐냐? 보조다. 이걸 가지고 마음껏 조합해서 써봐라. 괜찮다. 이 유형에 들어온다면, 내가 이 유형에 든다면, 이 숫자를 나의 고유의, 평생 고유의 번호로 써라. 이걸 얘기죠. 9438입니다. 9438. 9438. 9438. 여기는 5016이고요. 5016. 9438. 자, 한번 제가 숫자를 갖고 나의 행운의 숫자는 어떤 건가? 내가 여기는 만약에 수다면 내가 아파트다 그러면 4층이 좋겠죠. 3층도 좋겠지. 3층, 4층 좋고 9층도 좋고 호수들은 여하튼 이런 숫자가 들어가는 그 터의 기운 자체에 들어가는 거 좋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자,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가운데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1672 여기서 올라와 있죠. 1672. 1672. 그 다음에 3850입니다. 3850. 그 다음에 얘는 72. 49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5010, 5010, 16, 그 다음에 9438.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1,6을 1과 6을 사주 명략에서는 선천수로서 얘를 1,6을 오행상 수로 봅니다. 수, 수. 수. 그 다음에 얘를 뭐로 보냐? 7, 2를 7로 화로 봅니다. 화. 수와 화. 또 이 숫자를 갖고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38을 뭐라고 하느냐? 38을 목으로 봅니다. 목 자체. 3과 8 숫자를 목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5, 0을 토로 봅니다. 토. 5와 0이란 숫자. 이것을 사주 명리에서는 후천수수 토로 봅니다. 7, 2는 7, 2는 화로 봅니다. 화. 2와 7, 7과 2를 화로 보고 4, 9는 수로 봅니다. 수 자체. 금으로 봅니다. 금, 금. 4, 9는 금. 그 다음에 5, 9은 5, 9은 토로 봅니다. 토, 공, 토. 그 다음에 얘는 수로 봅니다. 수. 1, 6을 수로 본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안에 또 기가 막힌 이 안에는 기가 막힌 비밀이 있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또다시 기가 막힌 음양오행의 기운이 있다는 걸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는 뭐냐? 구사는 4와 9. 4구는 오행상 금에 해당이 됩니다. 금. 그 다음에 38은 목에 해당이 됩니다. 목. 자, 38은 목에 해당이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목의 기운을 갖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16은 뭐냐? 수를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수. 얘는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에게 물을 공급해 준다는 거겠죠. 수생목. 수생목. 물은 나무를 생해 준다. 그 다음에 얘 목은 화를 자기가 희생해서 화를 훌 타오르게 해주죠. 또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화는 나무가 자라는데 빛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나무에게 물 공급해주고 빛을 주는 것도 아주 좋은 것이고 물 공급해서 나무가 잘 자라서 얘를 잘 성장을 시킨 다음에 얘를 잘 쪼개서 불로 불쏘시개로 쓰면 최고 화려하게 얘는 활용이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간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그 다음에 화는 뭐냐? 목입니다. 목생화를 한다는 거죠. 목생화. 자기는 희생해서 불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고 그 다음에 화생토로 넘어갑니다. 화생토. 그러니까 화의 기운을 갖고 있으면 삼팔이 목과 토에 해당이 되니까 이렇게 목생화 화생토로 역할을 주기 때문에 이걸 순환이라고 합니다. 순환.
상생작용이라고 합니다. 상생. 상극이 아니라 상생. 서로가 상생하고 간다는 거죠. 당연히 얘는 뭐냐? 화생토, 토생극으로 가겠죠? 여기는 뭐냐? 토생극, 금생수로 가고, 금생수, 수생목으로 간다는 거죠. 수생목. 이렇게 얘네들이 또 안에서는 순환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극이 아니라 상생을 서로가 순환을 하면서 매끄럽게 연결을 시켜주기 때문에 다시 하기면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숫자가 좋고 여기다가 화라면 이런 숫자가 행운의 숫자고 좋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동영상 보시는 분 나에게는 어떤 숫자가 좋은 건가? 내 자녀는 그래도 어떤 숫자가 좋은 건가? 자동차 번호라도 내가 어떤 번호를 그래도 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자동차는 중요하잖아요. 이왕이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숫자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 중요한 번호를 선택한다면 이런 숫자를 여기에서 내가 잘 계산을 해서 나에게는, 내 남편, 내 아내에게는, 내 자녀에게는 어떤 숫자가 그래도 좋은가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서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사 이왕이면 다홍치마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맞춰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